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기철 씨. 네. 새 앨범을 들고 나오셨어요. 예, 새로운 싱글을 냈는데요. 예. 있나요라는 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있나요? 네. 네. 우리 다 같이 있나요? 아니, 아니 그 있나가 아니고. 아재 개그 하지 마. 아, 있나요 말고? 아, 예. 있나요. 우리 자리를 있나요? 뭐라고? 그 뜻도 되네요.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. 되게 제목이 네. 좀 느낌이 좀 있다. 네. 있나요? 어떤 그 발라드예요? 아직 네 발라드 곡인데요. 네. 아직 그 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학창 시절에 듣던 그런 노래들, 특히 올드 스쿨 여기서도 그 8-90년대 네. 노래들 많이 나가잖아요. 네, 그럼요. 네,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들었던 그 음악 속에 그 추억이 당신과 함께 아직. 하고 있나요? 아~ 뭐 이런 그 뜻에 있나요? 좋다. 네. 네. 있나요? 네. 너와의 추억이 있나요? 네네네. 날, 좋은데요? 날 사랑하고 있나요? 너 그 얘기도 됐죠. 너 돈 좀 있나요? 날 생각하고 있나요? 네. 날 빌려줄 수 있나요? 네. 3천만 땡겨줄 수 있나요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아, 잘했어. 되네요. 잘했어, 잘했어. 그럼 그런 걸로. 막 공격해. 있나요가 네. 되게 좋다. 기찬이가 원래 포수 출신이에요. 잘 받아줘. 예, 그렇습니다. 제가 그렇게 됐네요, 갑자기. 포수가.